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 기타입니다. 테일러에서 나온 418E-R 이 모델인데, 모델명이 좀 약간 복잡하죠?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일러의 이 끝자릿수 8번 모델은 전보바디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아주 큰 바디예요. 그 일반적으로 큰 바디라고 인식하고 있는 드레드넛보다도 더 엉덩이 부분이 더 넓은 아주 뚱뚱한 바디입니다. 그리고 418E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픽업, ES 픽업이 달려있죠. 요 픽업이 달려있다는 의미고, 뒤에 이제 다시 R이 붙어있는데, 원래 테일러의 400번대 시리즈는 이 측후판 재질이 원래는 오방골로 나옵니다. 근데 인디언 로즈우드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4번대, 그러니까 400번대에서도 뒤에 R 붙어 있는 모델들은 측후판이 인디언 로즈우드로 바뀐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700번대부터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가 나왔는데, 그 가격대가 좀더 위기 때문에 이제 더 낮은 가격대에서 인디언 로즈우드를 만나볼 수 있게 그렇게 옵션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으로 이제 통이 이루어져 있는 거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테일러의 기본적인 그런 조합이죠. 이제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지판, 그리고 44.5mm 너트는 터스크. 요즘에는 전부 다이 새들은 마이카르타. 이렇게 테일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보 바디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취향들 자체가 사실 요즘처럼 뭐 핑거스타일이나 그런 연주곡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거의 다 이제 노래반주 아니면 밴드 음악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통이 크고 울림이 강한 그런 바디들을 다들 선호하셨었어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에서도 전보가 많이 나왔었고, 요즘에는 전보를 이제 보기가 좀 쉽지 않아졌죠. 만드는 브랜드들도 많이 줄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좀더 밝은 소리를 내는 기타들이 이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바디도 점점 작아지고, 브랜드 이제 선호도도 좀더 이제 밝은 소리를 나는 브랜드들이 예전보다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그 밝고 선명한 소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테일러에서 이미지와 정반대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전보 바디 모델이에요. 저도 이 체격이 작지는 않은 편인데, 이 오랜만에 이 전보 바디를 딱 그러니까 팔이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상당히 이게 엉덩이 부분이 큽니다, 확실히. 그리고 한번 드르륵 긁기만 해도 이 소리가, 저희도 지금 이 사운드 샘플을 찍으면서, 그리고 이 리뷰를 찍으면서 계속 한번 칠 때마다 뚱뚱해 뚱뚱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디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딱 스타일의 울림이 있는데, 전형적인 정말 아 얘는 통이 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말 꽉찬 풍성한 울림을 가진 기타입니다.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 뒤에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사실 요즘 취향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기타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얼마 전에도 제 친한 동생이 와서 난데없이 이 기타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고 간 적도 있고요. 분명히 누군가는 생각으로 나한테는 이거 딱 좋은데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뭐 테일러 기타를 쓰고 싶은데 테일러가 좀 중저음이 약해서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브랜드가 어쨌든 바디 크기가 어쨌든 간에 큰 풍성한 소리를 듣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실 만한 바디예요. 이거는 테일러 브랜드 자체 이미지도 약간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아 테일러도 이런 소리가 나는 기타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전에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소리예요. 최근에는 전보 기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소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일러의 418E-R 요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 나이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이 좀아 옛날 기타들은 소리가 이랬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바디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 음악이나 좀 강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수 있는 바디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걸려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사운드 샘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